자 그러면 오늘 소송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의 문제입니다. 성도 간에 문,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럽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에? 성도 간에 서로 싸우게 되면 세상의 법정에 고소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결판을 내야 되죠. 오늘날은 교회 대부분 그렇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둘러 나눠라 그러잖아요. 둘러 나눠라. <laughs> 그래, 둘러 나눠지잖아요. 어? 둘러 나누날 때까지 몇 년을 싸우잖아요. 어, 예배 때마다 멱살 잡고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교회가, 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 간의 어떤 그, 어, 서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운 거예요.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그 개인 간의 다툼인데 이 개인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 소송 문제에 관한 바울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되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커다랗게 보게 되면 에,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들이 보면은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느냐?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능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경되이 일끝이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집안의 문제잖아요. 이 성도간의 문제지만 성도들이 다요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 근데이 가족의 문제를 갖다가 외부에 알리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수치스럽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밖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해결이안 되니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딱 들으면은 그냥 만약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랄지 어떤 분이 딱 있는데 언론 목사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언론 목사님이 그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시오. 딱 내리면은 그냥 무릎 꿇고 아멘 그래버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교회마다 없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생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표현이 되겠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럼 어떻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것 다 저것은 저렇다고 분명하게 그 어떤 그 지침을 내려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지네들은 지식이 충만하고 언변이 많고 은사가 많고 뭐 지혜롭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문제 하나 발생할 때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서로 싹 다투고 싸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아 미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미책망하는. 을그요 그따위를 너희들이 해서 과연 내가 교회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냐,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기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세 가지 이유를 2절, 3절,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생하는 다툼의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왜 그래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첫째는 2절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장차, 장차, 어, 성도가 이 재판, 심판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심판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거룩한 이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자들. 네,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어? 정치에 의해서 판단을 죄를, 마, 죄인을 만들기도 안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뭐, 이게 뭐 어떤 뚜렷한 것이 있으면은 그 소송하겠습니까? 이것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도 이길 수 있고 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네? 이 법무법인을 좋은 어떤 비싼데 돈 주고 하면은 이길 수가 있고 전관 예우 해주니까 그런 사람은 돈 많이 넣어줘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승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이길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관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 하는데, 장차 그 불의한 자들을 성도들이 재판할 때가 오는데, 이 재림 때예요. 재판할 때가 오는데, 그, 그때 그 그럴 성도들이 어떻게 돼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송사를 제기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그 그 어떻게 그런 그런 일을 행할 수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세 번째 두 번째 3 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에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 천사는 인간인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롭잖아요. 천사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에? 뱀 천사에게 에? 사탄에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능력 인간보다 뛰어나고. 나중에 천사도 잘못한 것을 우리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판단하게 될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물며 세상 법정에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의여김을 몇시 받는 자들이에요? 세상...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 사건이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근데 네 여기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자질구레한 사건을 교회 안에서 격의 여김을 받을 자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요, 5절, 6절, 7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지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럽지 않느냐 얼마나 부끄럽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론자가 이 교회를 없다는 말이냐 어? 없다는 말이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뚫렸다 나무는 너희가 피차 고발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어 하나님께 봤을때 피차 고발해서 나, 남을, 남을 물어뜯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사단 마귀의 증거야. 이미 너는 진 거야. 그 고발을 했다면. 왜 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잖아, 현재. 너는 이미 진 거다. 패배한 거다. 여기에 허물이라보다 패배가 많아요. 패배가 이미 확실한 패배가 있는 것인데 차라리 불이를 당 불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네가 그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고 둘이 한다면은 차라리 네가 불이를 당해 버리고. 어? 네가 차라리 빼앗겨 버리고 그런 게 낫지. 그걸 이겨봤다고 이겨보겠다고 크게 싸우는데 그 교회에서 안 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가가지고 그 더러운 얘기를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이런 거짓 그래서 막 거짓말로 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너의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까지죠. 예, 8절까지. 예, 예 여기까지. 8절을 뒤다 넣기도, 앞에 넣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원문을 제가 지켜간 것을 가져왔으니까, 원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이해가 지금 다 되죠? 예,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좀더더 살펴보겠습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원문을 직역한 것으로 보물로서 보문의 뜻을 더 정확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소송,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 심판받고 있느냐? 성도들 앞에서 판단, 심판하지 아니하고 혹은 성도들이 세상을 장차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여 만일 너희 세상도 너희들 안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가장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아온 채 있지 아니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생활적인 것들을 심판하지 못하겠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참으로 생활적인 것들에 대한 심판들을 계속 가진다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멸시받은 채 있는 이런 자들을 재판반으로 앉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하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너희 안에서 자기의 형제 사이의 일을 단판에 심판할 수 있든바 지혜로니가 아무도 있지 아니한단 말이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심판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도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 앞에서 심판받고 있느냐? 그러므로 참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과 더불어 판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미 완전한 패배가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지 아니하며 무엇 때문에 차라리 소가 빼앗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자신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속여 빼앗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비한 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과 성도들이 천사를 심판한다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다는 게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지만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천사보다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지혜와 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혜와 그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어요. 이 성령은 능력이 전능자예요. 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보다 백배 천배가 뛰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사들을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다니까요? 자,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20절에서 2 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의 군대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자, 히브리서 또 2장을 볼까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능력도 좀 부족하잖아요. 지혜도 좀 떨어지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 안내해 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나는 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버린다 그랬다고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데 나는 목숨을 얻기하여 내 스스로 내놓다 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천사가 이겨서 결국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녔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천사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은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렐루야.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천사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적인이 집어넣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또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까지 28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석하리라 근데 우리가 심판한다고 해서 그를 천국과 지옥에 보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그, 배심원이라고 할까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저 사람은 복을 받을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 내가 그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것은 또 책망도 할 거예요. 책망도.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리뮤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지만, 이 사람도 회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 어떤 증, 인 증인, 증인 들처럼 이렇게 옆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천국보내지옥보내는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이 그때 그랬었다고, 내가 그때 봤다고, 그때 그런 일 했었다고, 라고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상을 얻는데 합당하다! 벌을 받는데 당연하다! 이 얘기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상을 받기 합당하다! 벌을 받기 합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또 20장 4절부터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laughs>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열두, 열두 집파 열두 그보좌예요보좌 앉아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들이 살아서 그리스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하니 그때 심판, 심판을 통하여서 결국에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당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가성도를 심판할 정도로 되는데 어찌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싸우냐 이거 말 다투냐 이거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가 천사도 심판할 정도까지 지위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세상에, 귀신의 세상에 임금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가지고 올 거그름을 판단한다고 묻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냐. 이 책망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들이 하도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자기들이 지혜롭다, 똑똑하다, 멋지다, 어? 뛰어나다, 뭐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결국 결국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될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싸우는 입장에 있다면은 내가 저주라 말이야, 저주라. 왜 그걸 싸우냐는 거예요. 저준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저준다고 저준다고 해서 내가 그럼 영원히 뭐 패인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럼 이긴 것이 이긴 것입니까? 이긴 것이 이긴 것이냐고요? 주님이 보실 때 이게 이긴 것이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끝까지 가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불의한 자하고 연결합니다. 이 불의한 자로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네가 심판대 에가서 네가 대대로 쓸것 같아? 넌 지옥이야? 이거예요. 뒤에 이제, 뒤에 말은. 그렇게 계속 따지고, 그렇게 소송을 결국 계속 내가 옳다고 상대방을 어, 비하시키고 어, 그렇게 하게 넌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그런 말이에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약에 형제를 에, 고수할 일이 있으면 내가 차라리 저주란 말이저주해버리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손에 봐버리란 말이에요. 손에를 봐버리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저하하고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처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나를 없는 걸막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변명하고 싶잖아요. 변명,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잖아요. 에? 그런데도 어떻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주세요. 하나님이 눈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리해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말을 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요,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나아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받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이겨본 닭에서 이긴 거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에 그것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문제 이런 문제 일어나게 되면,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예, 내가 져주는게 좋아요. 이것이 예,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